확률을 어떻게 우선 기호로 표현하냐면은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기호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PA. 우선은 이렇게 갖고 얘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라고 하고요. 확률을 영어로 하면은 probability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프로 아마도 ability 능력 probability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P를 씁니다. 알았죠? PA 이렇게 씁니다. 확률을. 알았죠? 그랬을 때 A라는 사건 이랬을 때 선생님이 사건이 뭔가요? 이래가지고 사건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집합처럼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뭐처럼 생각하라고요? 집합. 예를 들면 내가 이랬어. A라는 사건을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잖아. 오 다시 A라는 사건을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 이 4, 6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알았죠? 됐죠?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고요? 집합. 그러면 공사건 이러면 뭘까? 공집합처럼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사건을 뭘로 생각하면 편하다고요? 집합. 전사건 이러면 뭘까요?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전사건이라고 하면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그런 얘기고요. 어쨌든 PA라고 쓰고요. 얘를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NA 이렇게 쓰고요. NB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거죠. 이거 여러분 본 적 있죠.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B라는... 아 미쳤나 봐. 이게 뭐야. 알파벳을 그냥 쓰고 있어요. NS, NA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S라는 걸 전사건이라고 그래. 그리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수학적 확률로 정의가 됩니다. 어, 선생님, 다시요. 여러분들, 고1 때 이거를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몇 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세 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고1 때 전체 집합을 U 이렇게 썼었던 거 알아요? 근데 이 확률의 세계에서는 전체 집합을, 전체 사건, 전 사건을 S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S라고 해. S 알았지? S.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겠네. 내가 만약에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면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원소의 개수 몇 개야? 6개지. 그래갖고 6분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짝수의 눈은 2, 4, 6 몇 개? 3개니까 6분의 3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얘 몇 분의 몇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약분해서 2분의 1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확률을. 아시겠죠? 그래갖고 얘를 그냥 한글로 외워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분의 그 사건. 이 정도까지만 딱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분의 그 사건. 그러니까 말이 확률이지. 여러분들 뭘 잘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 사건을 잘 구해야 되거든. 뭘 잘 구해야 된다고? 그 사건. 근데 그 사건이 딱 뭐냐면 경우의 수일 가능성이 태반이에요. 알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문제 풀 때 이렇게 됐거든요. 다섯 명을 줄 세우는데 A, B가 이웃할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지금은 다섯 명을 줄 세울 때 A, B가 이웃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알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전체분의 그 사건 확률. 안 어렵죠? 동전 하나를 던졌습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 동전 하나 던졌을 때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두 개. 앞면 뒷면이죠. 그래갖고 2분의 전체분의 앞면은 하나 이렇게 하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죠?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6개 분의 1, 2, 3, 4, 5, 6분의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하고 6 몇 가지? 두 가지. 이건 3분의 1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약분하면 3분의 1이잖아. 됐죠?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전체에 들어가는 얘네들의 근원사건이 선생님 갑자기 또 어려운 얘기 나왔어요. 근원사건이라는 건 한 가지 원소의 그러니까 만약에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3이 나오는 사건, 5가 나오는 사건, 6이 나오는 사건들이 다 확률이 다 6분의 1로 같지. 맞잖아요. 주사위가 똑같이 평행하게 생겼으니까. 그지?
그죠? 그게 다 같아야 돼요. 각각의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의 사건이 나올 확률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데, 얘가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아야 합니다. 근원 1, 1, 1, 1, 1, 원소 한 개짜리 사건. 각각의 근원 사건. 예를 들면 주사위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되는데 근원 사건이라면 1, 2, 3, 4, 5, 6인데 얘네들이 각각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다 같아야 돼.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어야지만 이렇게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다음이라는 사람이 로또를 사서 당첨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하니까 어떤 애가 딱 이러는 거야. 선생님, 확률은 전체 분의 근원이라면서요. 그러면 당첨되거나 안 되거나 전체 2분의 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첨되거나 안 되거나 2분의 당첨된 거 1. 무조건 로또 사야 되겠네. 두 장. 이렇게 사서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아요? 지금 여기서 오류는 뭐냐면은 당첨되는 것과 당첨되지 않는 것의 확률이 똑같지가 않아. 이해가 안 가? 다시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수학시험을 봤는데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맞거나 100점을 맞지 않거나 그러니까 100점 맞을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00점을 맞거나 100점을 맞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두 개 중에 100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냥 이럴 리 없어! 살면서 이런 애들 못 봤어. 그냥 안 해 안 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헷갈리 이런 오류만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게 윷놀이예요. 윷놀이. 윷가락 하나가 딱 있어요. 근데 윷놀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모두의 마블로 교과서가 바뀌길 바라야 될 텐데 어쨌든 윷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던져봐서 알 텐데 여러분 이걸 배라고 하는데 망했다. 좀 잘못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생겼나? 하여튼 이거 배라고 하고 이걸 등이라고 하는데 배랑 등이랑 나올 확률이 달라. 생긴 게 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은 둥글둥글하고 여기 평평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뭐 그래 그냥 조심하라고 그냥 그럴 리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근원 사건이 나올 확률이 같아야지만 수학적 확률을 적용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각각의 근원 사건이 나타날 확률이 다 같습니다. 아시겠죠? 동전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앞면과 뒷면 조금 차이 나겠죠. 왜냐면은 그 이순신 장군의 볼록 튀어나왔잖아. 그 완전하게 앞뒤가 2분의 1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 반반? 그치? 굳이 말하자면. 하지만 그냥 그거 근원 사건이 같다고 하고 2분의 1이라고 하고 가는 거야. 알았죠? 수학적 확률에서.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요? 아니?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다섯 명 줄 세울 거예요. 뭐라고요? 다섯 명 줄 세울 거임. 때라고 하자. 다섯 명을 줄을 세울 때 항상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줄을 세울 때 키 순서대로 쓰는 확률을 구세요. 키 순서대로 쓰는 확률. 율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가 전체예요. 다섯 명을 줄 세우는 게 전체가 되기 때문에 다섯 명을 줄 세운다는 거는 5 팩토리얼 전체분의 그 사건 이것만 구하면 되거든. 키 순서대로 줄 서는 경우의 수만 잘 구하면 되거든요. 키 순서대로 줄 쓰는 건 어떻게 몇 가지 있겠어? 두 가지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면 1, 2, 3, 4, 5 작은 애들부터 큰 애로 쓰는 거 한 가지. 큰 작 작아지는 대로 쓰는 순서대로 쓰는 거 한 가지 있으니까 총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래가지고 500분의 2, 120분의 2, 답은 60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걸 지금부터 배우겠다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전체분의 전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1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인 눈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6분의 6이 될 테니까 1이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항상 발생할 확률은 1이라고 표시합니다. 괜찮은 거 맞지? 근데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7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면은 그 가능성은 0이니까 이건 당연히 뭐라고 쓰겠습니까? 0이라고 쓰겠지. 그래서 항상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0이라고 하고 항상 100% 발생할 확률을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항상 확률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까? 0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사이에 있다? 1 사이에 있다는 거는 익히실 수 있겠네요. 됐죠? 파이팅 합시다. 우선은 문제 읽다 보면 뭐뭐 했을 때에서 항상 끊는 거 약간 처음에 배울 땐 습관화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갈 때는 그냥 저절로 될 텐데 여기 때까지가 항상 웬만해선 전체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전체분의 그 사건인데 주사위 두 개를 던지셨으니까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수 몇 가지입니까? 여섯 개.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수 몇 가지입니까? 여섯 개. 이 여섯 개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혹은 잇따라 연달아 던졌으니까 얘는 6 곱하기 6 해가지고 몇 가지다? 36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만 잘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건만 잘 구하면 되죠. 그 사건은 그때 뒤에 다 나와 있어요. 알았죠? 그 사건을 보아하니까 눈의 수의 차가 4, 1 확률을 구해달래요. 눈의 수의 차가 4인 사건이야. 눈의 수의 차가 4인 사건이에요. 0, 4라고 쓰면 이거 바보지. 그죠? 이럴 일 없지. 주사위 눈이 0이 없으니까. 그러면 1하고 5, 또 2하고 6, 또 3하고 7 이런 거 바보지. 그죠? 그럼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라고 하면 그것도 바보예요. 반대. 그렇죠. 5, 1. 6, 2. 이것까지 해가지고 몇 가지라고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지? 태연이 됐음? 그래가지고 36분의 몇이라고 하면 돼요? 4. 계산하면 몇입니까? 9분의 1. 이게 답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 로또 확률도 이제 구할 수 있죠. 45 컨비네이션 6개 분의 1 이게 로또 확률입니다. 심심하면 계산해보세요. 알았죠? 전체 45개의 공이 있는데 거기서 6개를 뽑아요. 그게 전체일 텐데 그거 중에 무조건 한 개 맞춰야 됩니다. 이게 로또 확률이에요. 알았죠? 저번에 살짝 은근슬쩍 말했었죠? 자 7-02번입니다. 서로 다른 소설책 몇 권 있습니까? 소설 두 권. 그 만화책 몇입니까? 이게 현실이죠. 그죠? 애들은 소설책보다 만화책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웬만해서. 책꽂이에 나란히 꽂을 때. 소설책 두 권이 이웃. 합니다. 얘는 컴비네이션이 아니고 퍼미테이션이죠. 왜냐하면 소설책과 만화책이 있는데 서로 다른 책들이니까 꽂으면 만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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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책, 소설책, 만화책, 소설책, 만화책, 소설책, 만화책, 이렇게 그러니까 꽂는 경우가 다 나열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우선 끊으시고요. 전체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전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소설책 두 권과 만화책 네 권을 줄 세우는 6팩토리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4팩 곱하기 2팩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어? 소설책 따로 만화책 따로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죠.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래? 소설책 두 권이 이웃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그거 나왔네. 그 사건에서 이웃하도록 문제가 나온 거니까 소설책 1, 소 1, 소설책 2 이렇게 하고 묶어. 몇 명처럼 보이나? 한 명처럼 보이고 만화책 1, 만화책 2, 만화책 3, 만화책 4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을 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5팩토리알 이렇게 하면 끝이겠네. 까 아니고 곱하기 2팩 이렇게 되겠네. 소설책끼리 줄 서는 거 그지? 이거 갖고 계산하면 뭐야? 120에다 2로 곱한 거니까 24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6팩토리알은 몇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720 이렇게 되니까 사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다 안 해도 되죠. 그냥 곱하기로 써갖고 약분을 한 다음에 계산해도 돼. 이게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독이 된 꼴이죠. 약분하고 2로 약분하면 36분의 12 2로 약 3으로 아 뭐야 12로 약분하면 3분의 1입니다. Are you read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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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선생님아 우선은 전체 공은 몇 개냐면은 10개예요. 왜? 흰 공 5개 검은 공 3개 빨간색 2개니까 10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10개 중에서 몇 개 끊으신대요? 두 개. 그럼 이게 전체야. 여기까지가 전체.
전체를 살짝 구해볼까요? 10 컴비네이션 이 퍼미테이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공 끝내시기만 한다니까. 아하. 예. 예스. 그 사건만 잘 구하면 되는데 무조건 뭐가 뽑혀야 된대? 흰공만 뽑혀야 된대요. 아니 무조건 흰공 뽑혀야 된대. 흰공에서만 몇 개 뽑으면 끝나. 끝! 오 컴비네이션이. 어 선생님 뭐라고요 다시. 나는 전체 10개 중에서 2개 공을 꺼내면 흰 공 뽑히고 검은 공 뽑힐 수도 있고 검은 공만 2개 뽑힐 수도 있고 빨간 공은 흰 공 뽑힐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난 무조건 분자에 올라갈 거는 흰 공만 뽑혔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비리 저지르면 되죠. 흰 공, 흰 애들에서 2개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흰 공일 거 아니야. 보나마나. 그러니까 얘는 답이 몇이냐면은 10 컴비네이션 2분의 5 컴비네이션 2라고 쓸 수가 있고 전체 분의 그 사건. 그럼 10 곱하기 9 하고 여기 뭐라고 쓸 수 있어? 2 곱하기 1. 계산하지 마. 5 곱하기 4 라고 한 다음에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니까 니네 둘이 똑같으니까 약분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10 곱하기 9분의 뭐라고 쓰겠습니까? 5 곱하기 4 이렇게 될 거니까 니네 약분하면 2, 니네 약분하면 2. 이게 몇이라고 쓸 수 있어? 9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겠죠? 자 확률 구하겠습니다. 우선 때에서 끊어야 되니까 때가 여기까지가 전체 겁니다. 자 정훈아 전체 말해봐. 잘했어. 10 컴비네이션 3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 됐죠? 전체는 할 줄 알겠는데 이제 이놈의 문제지. 모두 다른 색이었으면 좋겠대. 50, 30, 5 천재! 그 생각 그대로 실천에 오르겠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들이 있어. 흰색에서 하나 뽑고 검은색에서 하나 뽑고 레드에서 하나 뽑고 하나 뽑으라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5 컴비네이션 1 곱하기 검은색 몇 건이었지? 아 몇 개였지? 미치겠네. 3 컴비네이션 1 곱하기 2 컴비네이션 이거 답이에요. 뽑 그리고 뽑고 뽑았다 그리고 뽑았다 그리고 뽑으면 끝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가지고 10 컴비네이션 3 계산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밑에다가 3 1 분해. 야 인간적으로 하자. 5 35 2 몇이야? 30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세요. 알죠? 어 계산을 하면은 슥슥슥슉 노노 건드리지 마 10은 120분의 30,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다. 뭐 이 문제가 변형되면 그거겠죠. 과일이 있는데 가장 큰 사과를 가장 큰 게 사과일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막 변형될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문제입니다. 우선은 전체부터 구해볼게요. 뭐야? 집시사. 집시사.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지 다 누구든지 했죠. 그 사건 생각해봐. 하필이면 내가 뽑은 게 제일 뭐여야 된대. 8이 제일 커야 되지. 아 그러면 아 그러면 9랑 10을 빼고 1부터 8까지 해서 몇 개 뽑으면 되겠어? 4개 뽑으면 돼? 8 컴비네이션 4. 그럼 답은 10 컴비네이션 4분의 8 컴비네이션 4겠네? 7 컴비네이션 8에 아예 8에 골라놓고 해야 되는 거. 알았다고. 지금 그 생각에 동의하시는 지금 이거에 태클 거시는 분 다 태클 걸려야 되는데 그렇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지금 문제 이렇게 푼 거거든. 잘 봐. 어차피 4개 뽑는 거니까 10 컴비네이션 4인데 가장 큰 수가 8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9랑 10 죽이면 되잖아. 그럼 9랑 10 없으니까 1부터 8까지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지. 거기서 4개 뽑으면 되겠네 라고 내가 푼 거야. 나 틀렸어 맞았어? 아 가장 큰 수가 8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맞죠. 저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말한 이 8 컴비네이션 4에는 1, 3, 7, 에이 4 이렇게 뽑힐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럼 8이 뽑혀 안 뽑혀? 안 뽑히면 가장 큰 수가 8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8도 뽑아내야 된다는 게 암묵적으로 숨겨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석은 이거죠. 8은 꼭 뽑고 9랑 10은 빼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지?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7 3. 컴비네이션 3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8은 뽑아놨어요. 비리 저질러서. 됐지? 그래가지고 전체 몇 분에 10 컴비네이션 4 이거 계산합니다. 7, 6, 5에 3, 1로 나눠. 그럼 몇이라고 쓸 수 있어 분자는? 35. 35라고 쓸 수 있고 얘는 10, 9, 8, 7 뭘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4, 3, 2, 1 이렇게 될 건 4, 2, 8 약분 될 거고 3, 7, 21, 210분에 몇이라고 쓸 수 있어요? 35니까 답 몇입니까? 3 더 나눠주니? 7로 되네. 7, 3, 21, 7, 5, 35. 어머 또 돼. 이거 뭐야? 6분의 1. 나눗셈도 못하는 법.